고려대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싸이미의 샘 홍훈장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국제학부 기준으로 해서 특기자 전형 면접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습니다.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어떻게 면접을 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기자 전형 전체 인원은 42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제학부는 15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자, 예전에 특기자 전형 명칭 전에 국제인재전형, 그 이전에 세계선도인재전형, 그리고 그 이전에 글로벌인재전형.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면은 글로벌인재, 세계선도인재, 그리고 국제인재, 이제는 특기자, 이렇게 변화를 겪어왔고, 예전에는 50명 가까이 모집하는 인원이 지금은 15명으로 특기자 전형 속에서는 국제학부를 15명 모집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수능 최저 학력이 없다는 거고 인문계 모집 단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학부는 서류 100%로 해서 1단계 선발을 5배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5명의 5배수이기 때문에 총 75명을 선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5명 모집 인원의 전체 5배수 75명. 그래서 5배수에 든 다음에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에 무려 면접이 50%나 해당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같은 면접에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인데 전반적인 서류 제출은 이미 다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네,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바로 10월 18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면접은 인문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략 9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면접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야 되겠습니다. 국제학부는 인문계 면접일에 해당한다. 그 이후에 합격자 발표 등록이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기자 전형만 가지고서 여러분 보면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인문계 10월 18일 이때 국제학부에 1차 발표가 있고요. 면접 고사가 바로 10월 27일 날 네, 점심 12시 반까지 서울 캠퍼스에 입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열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서 네, 면접 일시가 되어 있냐. 10월 27일 일요일 12시 30분까지 입장하고 국제학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놔야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을 캘린더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주로 원서 접수 이루어지고 서류 제출하는데 10월달 보면은 특기자 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8일 금요일날 있고 여러분들은 국제학부니까 인문계 27일날 면접이 있는 이 부분 것의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면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 학과에 대한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고대가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그와 같은 면접 방식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은 국제학부다 보니까 국제학부의 면접 부분 것은 영어 심층 면접이고 영어 심층 면접을 보기에 앞서서 영어 에세이를 또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와 영어 심층 면접을 두 개 다 준비해야 되는 그와 같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면접에 신경을 써주고 국제학부는 영어 에세이와 영어 심층 면접에 포커스를 두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2019년도 기준으로 국제학부 에세이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작성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 시간 30분 동안 글을 읽고 그 부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에세이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교과 범위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문항 및 자료가 이 부분이 바로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즉 금년 1학년 대학생들이 되겠죠. 자, 논제를 한번 보세요. 예, What can be done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at this factory supplying for global buyers? 자, 국제적인 그와 같은 구매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이러한 공장에서의 그와 같은 작업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부분이랑 스트래터지 부분 것을 또 예, 논제에 포함시켜 가지고서 서술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학부 에세이의 그와 같은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에세이를 풀어가느냐 하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세한 이 부분에 대한 강좌는 별도의 영상으로 있는 만큼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면접 부분입니다. 에세이는 작성 시간, 즉 지문 읽고 작성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면 면접은 준비 시간이 20분이고 면접 시간은 12분 되겠습니다. 역시 준비 시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문항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항 자료를 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12분 동안 교수님이랑 면접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냐? To what distance do you agree the development for human beings at the expense of environment can be justified? 환경을 희생시켜서 자 인간의 그와 같은 발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느냐? 기존의 발전, development라는 것이 환경을 훼손하면서 즉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인간의 그와 같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느냐 정당화되어지기 힘든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sustainable development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그와 같은 개념이고 이와 같은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해내는 데 있어서 다음에 사회적 역할을 토론하라.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기업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즉 Sustainable Development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문제 What you should do as a consumer and member of civil society 자,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그리고 국제시민사회의 그와 같은 일원으로서 그렇죠? In giving positive impac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9년도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면접은 Sustainable Development, UN에서 강조하고 특히 반기문 총장이 강조했던 지속 가능한 개발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Sustainable Development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이미 예전에 국제인재전형에서도 자주 출제된 바 있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그렇죠? 이어서 바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개발 네 다른 대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던 그러한 부분이 고려대 국제학부 면접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특기자전형 면접 국제학부 부분과에 있어서 5배수를 모집한 상태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에세이 물론 기본적으로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변별력 있는 영어 면접 부분과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에세이 30분 기준으로 완결된 그와 같은 에세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어 면접 부분 것은 20분 준비해 12분 동안 교수님 앞에서 제대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additional questions, 추가적인 질문에도 네,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훌륭한 국제인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싸이미 수업 현장에서 네, 준비할 것을 추천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